먼저 이 쐐기를 이용하는 건 뭐냐면요, 우리가 걸을 때 잘못 디뎌서 이렇게 접지르는 거거든요. 안쪽으로 이렇게 또는 이렇게. 그러면 치료하는 기간에 발이 약간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겠는 거죠. 발 뒤꿈치가 반을 안 접지르게. 그래서 뒤꿈치 쐐기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. 어떻게 하는 거냐면, 제가 만약에 양쪽 발을 자꾸 접질린다 그러면 신발 뒤꿈치에다가 이렇게 깔고, 이거는 이제 접착하는 게 있거든요. 이렇게 붙이는 건데 한번 붙으면 잘 안 떨어져요. 그래서 위치 잡을 때는 조금만 떼서 붙여서 위치 잡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 떼서 붙이는 건데,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신발을 썼습니다. 그러면 발이, 뒤꿈치 발이 약간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. 그래서 깁스 풀고 나서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동안은 이런 것을 같이 활용해서 치료에 도움을 주면 재발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안 젖질리게 하기 위한 감각, 그거를 이제 제 스스로 키워야 돼요. 그게 평형 수용체 엑서사이즈, 평형 감각 운동, 뭐 그런 용어를 쓰는데요. 집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. 테레비를 보실 때 그냥 아픈 발을 들고 아픈 발로 에발로 써서 균형을 잡고 젓는 겁니다. 근데 이렇게 하면 쉬워요. 이거 팔짱 딱 끼고 합니다.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쉬워요.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, 그게 끝이 아닙니다. 집에 베개 있어요. 베개에 의해서 합니다. 베개에 의해서. 베개에 의해서 하면 조금 더 어렵습니다. 이게 뭐냐면 내가 접질리지 않게끔 이 발목에 여러 근육들의 힘을 같이 주기도 하고 근력을 강화시키기도 하면서 그 발목 안에 있는 많은 수용체 중에서 평형감각 프로프리오셉티브 리셉터를 활성화시켜서 이제 회복시켜주는 운동입니다. 이게 되돌아와야 내가 접질리려고 할 때 이걸 안 접질리기 위해서 뭔가를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기능이 향상되는 겁니다.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. 얼마나 하냐? 아침에 시간 될 때 하시고, 오후에 시간 될 때 하시고, 저녁에 시간 될 때 하시고. 근데 한 번 할 때 최소한 2, 3분에서 5분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. 평지에서 하시고, 이게 너무 쉬우시면 베개 위에서 하시고.